앨범 활동과 더불어 예능, 광고계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수 비비가 빠듯한 스케줄이 힘들다고 토로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비는 지난 2018년 SBS 음악 경연 프로그램 더 팬에 출연해 매력적인 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었죠. 현재 비비는 가수 윤미래, 타이거 JK 부부가 만든 소속사 필군 뮤직에 속해 있으며 동시에 미국 기획사 AA 라이징에 속해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팬들 사이에서 비비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비비는 나 그냥 쉬고 싶다, 낮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챙겨야 할 가족들도 많다라고 털어놓으며 울먹였죠. 비비는 바쁘게 일하느라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세수하고 자고 싶다라며 목 놓아 울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I wanna eat, I wanna take a nap, I wanna rest. I have a lot of families. 세수하고 자고 싶어요. 서러운 감정이 복받쳤는지 비비는 아무도 나에게 세수하지 말라고 한다 라며 오열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한참 눈물을 쏟아내던 비비는 심지어 가수하기 싫다, 유명인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메이크업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수하고 자고 싶어요. 아무도 세수하지 말라고 다 7시간. I wish I was not an artist. I was not a singer. 비비의 심경을 접한 팬들은 비비가 연이은 스케줄에 많이 지쳐 보인다며 그의 심각한 우울 증세를 걱정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아이고 지쳤나 보다, 번아웃 왔나 보네, 노예 계약한 거 아니냐, 걱정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